회향목이라 그래, 회향. 근데 그 도장파고 그러거든. 나무가 아주 여물지. 형님하고 맨 처음 산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어. 얘한테 물어보면 나를 저만큼 아는 자도 없다 그랬겠지 뭐. 객지에서 농사를 할 때부터 심고 길렀던 나무라고 하는데 이곳에 올 때 형과 함께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봄에 벌레가 먹었는데 그 관리를 좀 약을 쳐줘야 되는데 약을 못 쳐줬지. 자리공 끓여낸 물은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예, 벌레 먹은 자리를 보느라 오랜만에 구석구석 살피다 보니까 형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이곳에 처음 왔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무색하게 흐르는 세월 앞에 형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났고 백발의 노인이 된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없는 형 앞에 마주 섰습니다. 뭐 그 생각날 때가 있어. 꿈속에 나타난다든가 이러면 또 나가오고 그러지. 꿈에 자주 나오세요? 자주 나온다고 보지. 자주 나오는데 그때는 어떤 때는 이래 형님이 어디 군대나 어디나 간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주 나와도 되는가? 내가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뭐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이완이 되지. 도인에게도 잊히지 않는 그리움이 있습니다.